외교의 친구들을 부르면 네네 선생님 좋았는데 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깊 외교의 친구들을 부르면 네네 선생님 쩍쩍쩍 최고 너무 잘했어요 우리 찬양할 때도 이렇게 씩씩하게 찬양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게 있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해보자 바닥에 앉아서 시작하면 하나 둘 셋 기쁨 하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기쁨 뿅뿅뿅 찬양하겠습니다 씩씩하게 난 깜짝 놀랐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 천국까지 닿도록 얼마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엄청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아멘. 눈은 반짝 귀는 쫑긋 하고 들을게요.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쁨의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집에 있다고 선생님 이렇게 인사하는데 아무도 입도 빵긋하지 않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아 뭐야 예배 드리기 싫어 라고 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겠죠. 없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생님이 투투투투투 갖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제목 나와주세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약속이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 구절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라 부를 것이다. 쉬운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약속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약속은 누군가와 무엇을 할 때 꼭 지키는 약속 같기도 하고 어떠한 말씀일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끝나고 나서 모두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깜깜한 어둠 그리고 밝은 빛과 이 땅, 바다, 구름 이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 중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고 또 하와 또한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이 둘을 함께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항상 아담과 하와와 함께 너무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셨어요. 특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다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단 하나 뺀 그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선악과라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그 어둠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돼버린 거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막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 행복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무척이나 상처받고 화도 나시고 속상해하셨어요. 이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이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아주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지만 이때부터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듯이 까만 마음이 항상 가득하게 있었어요.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 때는 까만 마음인 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까만 마음이 항상 있으니 이 까만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늘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까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는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도 매일매일 까만 마음이 있지요. 선생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누가 뭘 하라고 할 때 하기 싫어! 라고 하는 불순종의 까만 마음도 있고요. 하기 싫다고! 라고 말로 짓는 까만 마음도 있고요. 저 사람 너무 싫은데! 라고 하는 생각적인 까만 마음 그리고 누군가가 내 거를 먹으려고 할 때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이 까만 마음들이 가득가득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까만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대로는 사람들을 까만 마음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까만 마음이 가득한 세상에
이 까만 마음을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모든 까만 마음을 없애주시고 용서해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인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찾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게 됐는데 바로 이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까만 마음을 없애주시 이 구원자를 낳게 될 거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자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지도 않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셨죠. 이 잉태라는 말이 어렵죠?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뱃속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아주 좋은 곳,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곳에 예수님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주아주 냄새도 나고 춥기도 하고 너무 더럽기도 한 말이 먹고 잘 수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신 거죠? 바로 까만 마음이 있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때문에 이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까만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낮고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냐면 사람들이 아프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 있고 천국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주시기도 했고 우리를 사랑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아주 많은 일을 이 땅 가운데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선생님과 친구들의 까만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까만 마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까만 마음이 없으신 유일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까만 마음을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 구절처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까만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 되었던 거죠. 자, 오늘 친구들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했죠? 그건 맞아요. 바로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있는
까만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까만 마음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까만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약속이신 거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질 수 있는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친구들이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꼭꼭 생각나게 하시고 이 기도를 따라서 입으로 할 때 그 기도가 나의 마음과 나의 키와 나의 머리 이 모든 것으로 다 전달되어서 꼭꼭 심어지는 기도가 될 줄 믿어요. 자,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까만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로 기도드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 보내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죠? 아멘. 잘 들은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 주기도문도 씩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나 볼까요? 우와! 집에 있는 친구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일어났네. 오, 멋진 우리 친구들 짝짝짝 최고! 우리 이제 큰 소리로 씩씩하게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여기서 더 기쁘고 더 신나는 예배로 기다릴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